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획 세우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오늘은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사주에서 사주 원국의 인사, 인묘사가 있는 사람, 사주 원국에 인묘사가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원국에서 인묘사가 있는 사람. 어떤 부분을 참고하느냐? 호랑이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토끼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그리고 태어난 시가 인시, 묘시, 사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 태어난 달이 묘월, 1월, 묘월, 4월.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이 인묘사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부분을. 첫 번째는 갑진년에 상반기를 노려라. 상반기를 노려라. 어떤 부분을 상반기를 노리냐? 어떤 것을 상반기를 노리냐? 창업에 관계된 부분, 창업. 이사 문제, 이사. 혼례 관계된 문제, 혼례, 결혼. 창업과 이사와 혼례에 관계된 부분, 문서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 문서를 잡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어떤 부분을 노리냐? 상반기를 노려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상반기. 상반기. 지금 3월달, 원래는 2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2, 3, 4, 5, 6. 7월달은 양력 7월달은 뺍니다. 지금 이미 진행이 됐어요. 여기는 끝났어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여기에 상반기를 놀아라. 호랑이띠, 뱀띠, 호랑이띠, 토끼띠, 뱀띠에 해당이 된 사람, 인사신이 사주 원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상반기에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지만 영상을 올리기 전에 12개 띠를 놓고 제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띠, 3개 띠를 제가 먼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 띠들이 그래도 이 부분에서 괜찮더라. 창업 이사에 관계된 부분 혹시 문서를 잡는다면 하나, 둘, 세 개.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어느 띠도, 12개 띠 중에서도 이 띠만큼은 이 시기에 잡는 거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4월달 양력으로 4월 17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양력입니다. 4월 17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특히 이 띠에 해당이 되는, 이 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3, 4, 5, 6 중에서도 이 40일 가까이가 왕중 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세요. 왕중 왕. 그러니까 혼례를 하거나 혹시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 계획이 있다면,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문서를 잡고자 한다면, 차라리 이 시기에 빨리 도전을 하라. 그러면 하반기는 뭐냐? 하반기는, 저는 이때들이 하반기에 문서 잡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해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하니까,
상반기를 잡자 이걸 이야기해 주죠. 하반기는 유일하게 10월 17일에서 11월 17일 술과 해 사이에 있는 이 시기 하나만 있고 이것도 시원치 않다. 얘들만큼은 처지기 때문에 그래 얘를 뺀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저는 이 시기를 노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점검해 본다면 상반기 점검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한번 이 부분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이 시기에 결과물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과물이 좋다는 것은 이때가 금전회전이 될 수 있고 금전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금전회전이 되고 혹시라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험 준비해서 준비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그래도 합격의 기운이 좀 가장 노후하다 이걸 얘기죠. 합격. 이 시기 넘어가면 좀 힘들고 합격 기운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시기에 통일된다 이만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인묘사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띠, 호랑이띠, 토끼띠, 뱀띠, 인시, 묘시,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 1월, 2월, 4월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례도 혹시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 시기에 아이를 가지면 괜찮습니다. 총기가 있고 태어났을 때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결과물에서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결과물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12개 띠를 놓고 다 나름대로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이 반대 띠가 또 3개가 나옵니다. 여기와 반대. 어쨌든 이 3개 띠는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어느 시기에 상반기에 언제 올해 갑진년에 얘기를 해요. 갑진년에. 그래서 혹시라도 준비하고 있다면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냥 빨리 서둘러서 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 좀 깊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죠. 제가 막연하게 인묘사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주에 인묘사가 있는 사람, 사주 원국에 인묘사가 있는 사람 이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좋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호랑이 인이 있다 하면 바로 옆에 충과 형축파가 있습니다. 형축파가 있다는 거죠. 파. 근데 파는 좀 제키고 형과 충이 있냐를 보자. 사주 원국의 호랑이 인인데 호랑이 띠인데 태어난 달이 만약에 형이면 뱀사자가 있냐를 보자. 충이면 원숭이 신이 있는가 신을 보자. 인신 상충이 있는가. 예를 들면 만약에 예를 들면 호랑이 띠인데 여기 예를 들면 뱀사자가 있느냐. 그래서 인사 형사를 해가지고 이 중요한 걸 까버렸느냐. 아니면 신이 있어서 인신 상충이 했느냐. 오줌똥은 갈아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이 있으면 격이 깨집니다. 이거 하나는 쉽게 점검해 보자. 그러다면 토끼묘를 보자. 토끼묘도 형충을 보자. 묘파가 있는가 파도인가. 근데 저는 여기서
토끼 면은 이거 하나만 차라리 보자. 묘유 상초 하나만 보자. 형은 그대로 크게 개입을 안 시키겠다. 올해 갑진년에는 그러나 충이 있다면 토끼 묘가 있는데 묘유 상충하고 있다면 이것은 격이 깨진 거니까 이건 가려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건 가리자. 그대 뱀사자가 있는 경우 뱀사자가 있는 것도 당연히 돼지해자를 봐야겠죠. 사해상충 사해상충과 그 다음에 원숭이신자가 있나 보자. 원숭이자 인사 형살이 있는가를 보자. 사신형이 있는가 호랑이 인자로 보자 이걸 얘기해. 인사 형살 사신형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만큼은 참고해 보자. 이것이 있을 때는 격이 좀 깨졌다. 그런 경우는 사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하면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근거가 좀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들이댄 거죠. 이것을 들이대면 훨씬 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큰 사치에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참고해 보셔가지고 작업 중요하죠. 문서 잘못 잡고 난 다음에 곤욕 치르는 거 많습니다. 이사도 이왕이면 이런 좋은 시기에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은 눈 감고 야구 선수가 눈 감고 야구하는 사람이 눈 감고 배트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를 꼼꼼히 짚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확률 게임에서 좋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인묘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상반기 갑진년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은 또 문서를 잡고자 하는 사람 있다면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 있다면 상반기를 노려라 제가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면 굉장히 약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똑같이 상반기 가는 거 하반기에 가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갑진과 갑진년과 플러스를 시키게 된다면 하반기가 제대로 문서를 잡고 창업을 했는데 또는 문서를 잡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원치 않아서 소갈이 가슴앓을 할 수 있다. 소갈이 가슴앓을 하는 것은 창업한 사람에게는 장사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특히 가족 중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4월 17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이 시기는 1차적으로 뭔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재물입니다. 재물. 물질적인 기운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긴다면 재물을 당기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내가 뭔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돈을 취해야 한다면 이 시기에 도전해 보시라. 4월 17일에서 5월 30일 사이 이 시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 시기에 빌리러 가야 돈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뭔가 돈을 받아내야 한다면 이 시기에 치고 들어가서 돈을 받아낸 것이 좋을 것이다. 타이밍이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